저 이제 첫날이니까 인사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새해 좋은 꿈좀 꾸고 오셨어요? 별로 못 꿨습니까? 제가 첫날 수업인데 감기가 잔뜩 걸려갖고 죄송합니다. 그 감기 걸린 이유가 딴게 아니고 그 연말에 그 기도한다고 그 산에 갔다가 폭삭 걸렸습니다. 일단 그 재소개를 먼저 하고 수업을 하죠. 저희가 배우는 과목은 이제 부동산 세법인데요. 이건 이제 제 본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그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페가 있는데, 그 다음 카페에 가셔서 제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나오니까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첫 시간이니까 잠깐 그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바로 수업 나갈게요. 보통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세법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냐는데 일단은 공부 방법은 일단 제일 좋은 건 암기예요. 대부분이 세법은 뭐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과가 이제 회계학과 출신이거든요. 대학교에서. 근데 회계학에서도 이제 회계학과도 이 세법을 배우는데 그걸 배우고요. 4년 동안 쭉 배우고 또 지금까지 졸업하고 계속 강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강의한 기간이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1900 이거 얘기도 되나 모르겠네. 90년도부터 했어요. 이거 졸업하고가 아니고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길게 많이 했죠.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터득한 게 이해가 아니고 암기다 이거지. 왜? 이해는 다 해요. 왜냐면 대부분 다 이해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 세법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여타 과목은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집에서 공부하면 아 이건지 알수 있는데 세법은 수업 시간에는 다 이해합니다. 아 저거구나. 근데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뭐 실강이 됐건 인강이 됐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웬만하면 이해도 이해인데 거의 보다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문항수가 얘는 40개가 아니고 몇 개? 16문제밖에 안 나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얘를 뭐 제가 심각하게 외운다? 이건 생각을 배제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암기한다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죽으라고 난 외워야겠다. 그걸 할 것보다. 왜 16개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보통 16개에서 제가 이제 합격하려면 몇 개를 맞춰야 되냐? 보통 12개 이상은 맞춰야 돼요. 요렇게 돼야 합격이 되고 12개가 안 나오면 요건 이제 심각하게 갑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져요. 합격자 발표 때까지 내가 득점한 게 10개다. 이러면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되게 고민돼요. 야, 이거 합격할 건지 말 건지. 응? 근데 그게 고민되는 것보다 더 고민되는 게 있어요. 앞집 아줌마가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하죠, 이제. 왜 앞집 아줌마가 나 공부하는 거 아니까. 근데 나중에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고. 근데 불합격했다고 해봐요. 무슨 망신이에요. 물론,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 있는데, 상대방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고 바보 그것도 합격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격을 목표로 하고 해서 12개 이상은 꼭 득점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죠. 공부 방법론인데 이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제 1월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해서 저희 시험이 10월달에 시험인데 뭐 나중 건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당장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1월부터 적어도 이제 4월까지 4월 말까지입니다. 4월 말까지인데 이때까지는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냥 강의 듣고요. 강의 듣고, 집에 가셔갖고 정독하기. 그냥 끝. 강의 한번 듣고, 집에서 배운 거 읽어보기. 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유인물도 나갑니다. 그래서 유인물까지 같이 보기. 이러면 끝이에요. 4월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책이 또 아직 안 나온, 책은 아마, 법이 요번에 많이 바뀌어갖고요. 아마 다다음 주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어쨌든 법이 좀 많이 바뀌어요. 지난번에 이제 입문 강의 아마 배웠을 건데 입문 강의 때 하고는 좀 많이 바뀐 게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고 해서 강의 듣고 정독하시고 입문 보고 이렇게 해서 끝내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암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암기는 뭐 하냐? 이제 정독을 하면서 제가 이따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중요합니다. 별표. 그럼 이 별표 하는 거 위주로 쭉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당장은 아마 암기가 안될 거예요. 왜? 처음 하니까. 이미 저희가 공부를 했었음 몰라도 공부를 다 처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암기한다? 암기한다? 이 자체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하게 계속 정독에 가다 보면 그게 차근차근 쌓여가요. 쌓여가서 이제 5월 달 되면 그 내용이 이제 눈에 보여요. 눈에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럼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암기를 하되 어떻게 큰 거, 중요한 거 위주로만 쭉쭉 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일단 4월 달까지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 5월부터 어떻게 하냐? 5월부터는 이제 뭐 없어요. 그냥 이때 뭐 2판, 4판 막아야 됩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5월부터는 죄송한데 뭐 계획이 없어요. 5월부터는 그냥 학원에서 뭐 문제 풀이도 하고 뭣도 하고 막할 건데 그때는 죄송한데 계획 없어. 그냥 막 가야 되는데 달려가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이때는 뭐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요 초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요 과정을 잘 습득해서 넘어가야 돼요. 아마 여타 과목도 아마 지금부터 4월까지 아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거는 4월까지 거의 마스터가 돼야 돼요. 공법도 마찬가지고 학개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큰 과목은 이때까지 다 끝내야 되는 과목이고 대부분 뭐 다는 못 끝내겠지만 근데 나머지 공시법령, 세법, 중개사법 이렇게 크게 큰 내용만 보시고 공부하면 충분히 아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걸 잘 하시다가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경우도 많겠죠. 뭐 시간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유가 많겠지만 어쨌든 잘 해오시다가 중간에 이제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고집해요. 자기만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고집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학원에 가면 그분 이제 그 학원만 다닌 게 이제 작년까지 5년째였는데 지금 또 다닌대요. 어제 그저께 확인한 건데 또 왔대요, 또. 그 학원만 몇 년째, 6년째 다니신데 어떤 아저씨, 남자분인데 꽤 유명, 이 바닥에서 유명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누군지. 근데 이분이 그 학원에서만 6년째인데 그 학원 전에도 다녔, 딴 학원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A 학원에서 6년인데 그 전에 B 학원을 이미 다녔었대요, 과거에. 그래서 총몇 년인가 봤더니 10년이래요. 그참 저는 궁금한 게 10년 동안 합격을 못했다. 참 이게 궁금하게 돼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을 저도 이제 왜 이제 합격 못했을까 봤더니 이렇게 해요. 자기만의 고집을 많이 가져요. 물론 뭐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어뭐 주택관리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자격증 시험은요, 웬만하면 이 학원 운영 그 커리큘럼을 쫓아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왜냐면 본인도 이제 아 나도 그 대학 나왔는데 응? 나뭐 대학 나온 여자야 하는데 그 대학 다 나왔어요. 요즘에 대학 못 나온 사람 물론 뭐 있겠지만은 뭐더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자기만의 고집을 피워서 가시게 되면 절대 합격 못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원 측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그냥 치사해도 그냥 그대로 쫓아가시면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고집하지 마시고 이분은 아마 또 금년도에도 또 자기만의 고집을 핀다면 역시 또 합격을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깝기도 해요. 나이도 뭐한 80대인 것도 아니고 이제 한 60대 이제 중반쯤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 학원에 안 오시니까 다행이죠. 오시면 큰일 나는데. 오셔도 받지 말아야지. 왜또 오셔갖고 불합격하면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느꼈던 건데요. 세법이 솔직히 되게 재미가 없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재미있었던 과목이. 그다음에 더 재밌었던 과목이 학개론입니다. 학개론. 참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선생 말고 과목이. 아, 재미없어요? 난 재밌던데.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재미없던 과목도 있어요. 뭘까요? 오케이, 공법. 솔직히 공법은 저도 공부를 해봤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요건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입장이고, 그럼 아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젤로 싫었던 과목이 세법이에요. 젤로 안 좋아했던 과목이 세법. 진짜 재미도 없고, 이걸 내가 이거 참 요즘에 유행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회계학과 갔나 자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응? 내가 왜 가? 아예 딴 과를 가지. 왜 회계학과를 갔을까? 응? 근데 제가 이걸 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거지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세법 하면 저희가 보통 떠올리는 게 대부분 다 숫자예요. 숫자. 숫자하고 계산이고 또 세법은 다 세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세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 부분이 많죠. 근데 저희가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독일이라는 국가에 가면요. 거기는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라가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자 세금이 오늘 날라왔어요 저한테 세금 내라고 그럼 얘를 뭐 저희는 언제 내요 대부분 뭐 말일날 가서 내죠 근데 그 친구들은 받으면 그 다음날 냅니다 또그받 세금 내는 게 마치 자기한테는 본인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뭐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저희 한국은 어떻게 해요 세금 내라고 하면 이거 또 내?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많다 보니까 세법하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저 가르치던 학교 교수님들도 어떻게 해요? 상당히 좀 딱딱한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건 이제 한번 깨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생각도 해봤는데 역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법은 재미없어요. 무조건 암기 하시는 게 그래서 방법론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시작해 볼게요. 뭐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과목은 뭐 공부 방법은 이미 다 배웠을 테니까 딴 과목 얘기는 하지 말고요. 자 이제 가볼게요. 맨 앞에 이제 조서의 내용인데 자 교재가 나와 있죠. 그래서 1쪽인데 이 조서의 정의를 좀 이따가 하고 그럼 저희가 배우는 과목의 일단 특성 그다음에 출제 빈도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제목이 부동산 세법인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이미 다 배웠을 겁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죠, 건축물이 있고, 그래서 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고, 결국, 그럼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세법, 즉,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배울 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게 이게 부동산 세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대한민국 법은 되게 많죠. 뭐 형법도 있고 무슨 뭐 헌법도 있고 되게 많은데 원래 부동산 세법 이 법은 원래 없습니다. 없고 원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은 그냥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이고 세법에는 세금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세금 종류가 몇 개? 토탈 25개입니다. 25개 세금의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분명히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세금 중.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뽑아낸 겁니다. 딱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요걸 보고 저희가 부동산 세법이라고 명칭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법은 부동산 세법 이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뽑아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 시험 과목의 명칭이 그래서 이거예요. 부동산 세법이 아니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 시험의 본래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세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총 세금이 몇 개? 25개인데 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금 해놓은 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지, 그죠? 결국은 다섯 개예요. 그럼 저희가 공부할 세금은 꼴랑 다섯 개가 다예요, 다. 그럼 다섯 개가 뭐가 있냐 이건데, 자, 보죠. 거기서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조세죠. 이제 다섯 개인데 일단 다섯 개라기 없어서 이걸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요. 세 단계. 그럼 이렇게 보죠. 그럼 어떤 갑이 요번에 이만한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샀다.
이 상을 보고 저희가 뭐라 하냐면 저희 법에선 이걸 보고 저희가 취득했다고 얘기합니다. 취득했다. 자, 그다음에 샀으니까 이제 이 땅은 갑 거죠. 갑 거. 갑이 이 땅을 갖고 있어. 이제 샀으니까 이 땅은 뭐 하고 있다? 갖고 있다. 아, 이 갖고 있는 걸 보고 뭐라 하냐? 저희가 보유한다고 해. 보유한다고. 보유. 자, 하다 보니까 이 땅 값이 많이 올랐대요. 올랐으니까 이걸 뭔데? 판다. 이 땅을 팔아요. 판다. 판다. 이 파는 걸 보고 저희는 양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부동산 세금은 크게 3단계예요. 취득 단계, 그다음 보유 단계, 그다음 양도 단계, 3단계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때 그럼 취득 단계는 무슨 세가 나오냐? 첫째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또 취득할 때 뭐가 나오냐?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가 나타나요. 그다음 보유한다. 보유하면 이때는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 또 뭐가 나오냐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나타나요. 또 양도한다. 그럼 뭐가 나오냐? 이때 양도 소득세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저희가 배울 세금이 다섯 개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런 세금들이 과세가 되고 있고 요 세금들만 공부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이 각각의 세금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또 배울 게 있어요. 뭐냐? 배울 게 조세 기초. 조세 기초를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맨 앞에 있는 뭐 조세 내용이에요. 조세의 정의. 이것까지 같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배워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 배울 게 이거밖에 안 돼요. 그 실상 원래 세법이 되게 많고 복잡한데 저희는 딱 요것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 취득할 때 세금 뭐가 있다? 취득세하고 등면허세. 보유할 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땐 양도소득세. 또 이걸 다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조세의 기초를 배운다? 그래서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야 돼. 요게 전부 다예요. 그럼 보통 몇 문제가 납니까? 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가 많이 나게 되면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예요. 등면허세가 보통 한 문제 납니다. 재산세가 보통 두 문제, 종합부동산세가 보통 한 문제, 양도소득세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조세정의가 보통 두 문제, 여기서 합이 16 문제가 나와요. 그럼 대략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죠? 어디? 취득세하고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실상 제일 많아요. 나중에 책이 나오면 거의 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 두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 다섯 가지 세금하고 조세정의까지 배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하나 더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자, 저희가 아까 이제 세법상 세금이 총 몇 개, 토탈 25개라고 얘기했죠. 이 세금은 이따 또 책에 나오겠지만, 크게 둘로 구분해요. 국가가 걷는 국세가 있고, 지방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어디 세무서, 이 세무서에서 걷는 세금을 보고 저희는 전부 다 국세라고 칭하고요. 지방세는 구청에서 걷는 세금, 또 뭐 시청에서 걷는 세금, 얘네가 걷는 게 요게 지방세입니다. 아마도 그 최근 며칠 전에 냈었던 세금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바로 자동차세일 건데 다 냈을 거예요. 그럼 자동차세는 얘는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이게 지방세예요. 왜냐면 이제 이따 집에 가셔갖고 요 고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어디 구청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급기관이 시청이나 구청인 거는 다 무슨 세? 지방세. 그 다음에 그게 어디 세무서 하면 다 무슨 세? 국세예요. 그럼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가 별 다섯 개 세금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개는 일선 지방에서 걷는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이 두 개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일선 지방에서 걷는 지방세 세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세무서가 걷는 거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일단 여기까지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조세의 정의 가볼게요. 자 맨 첫째 1쪽에 1절인데 자 조세의 정의인데 이 조세의 정의는
솔직히 시험엔 안 나요. 안 나고 이제 조세가 뭔지를 배우는 건데 볼게요. 자, 조세란 국가 혹은 지방 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확보 목적으로 자,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충족한 모든 자, 즉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합니다. 결국은 이거죠. 정부가 뭐 국가가 됐건 지방이 됐건 자기네가 재정을 얻기 위해서 자 끝에 가면 자 금전급부다 뭘 걷는다 돈을 걷는다 이거죠. 그럼 결국 그럼 조세의 정의인데 보죠. 자 조세란인데 조세 자 이때 조가 뭐냐면 조는 얻는다는 얘기예요. 얻는다 조달한다 얻는다는 얘기 얻는다. 자 세는 뭐 세금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정부가 돈을 얻는다 이거 돈을 얻는다 이게 조세의 정의입니다. 같은 말로 하면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뭐예요? 세금이라고 하죠, 세금. 그래서 정부가 얻는다. 뭘 얻어요? 돈 얻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럼 누가 얻어요? 정부가 얻어가면 돼서 그걸 다시 그 1번을 쪼개놓은 게 2번이에요. 이제 조세 개념인데 그래서 1번을 다시 구분해서 쪼개놓은 겁니다. 그럼 첫 7번 뭐예요? 과세 주체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세금을 걷어갈 거냐인데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세금은 국가에서 걷기도 하고 또 어디? 지방에서 걷기도 한다. 그래서 첫째, 세금은 국가에서 걷기도 하고 지방에서 걷기도 한다. 이때 국가에서 걷는다. 얘를 뭐라 합니까? 국세라고 부르고 지방에서 걷는 거 뭐라 합니까? 지방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세는 어디? 어디? 세무서에서 걷는 게 국세고 지방세 어디에서? 얘는 뭐 특별시청이라든가 또는 광역시청, 또 도청, 또 시청, 또 구청, 군청 이런 곳에서 얻는 게 이게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항상 국가나 지방에서 얻는다. 해서 1번 보죠. 자,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법상 단체이다. 고로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대해서 충당하는 공과금과는 구분한다. 즉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에요. 제가 흔한 말로 하는 게 밑에 있지만 전기세, 뭐 수도세 이건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공공요금이지. 그래서 항상 세금은 누가 걷는다? 국가나 지방에서 걷는다. 자, 두 번째, 그왜 걷어 갑니까? 자, 이번 보니까 조세의 목적인데 세금 걷는 목적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 국가나 지방에 재정 수입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걷어가요. 국가나 지방에 재정을 얻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걷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2번 보니까 자, 조세부과의 1차적 목적은요.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충당이란 뭡니까? 재정 수입 확보에 있다. 그래서 재정을 얻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밑에 보니까 2차적 목적으로 뭐 경기 조절, 뭐 소득 재분배가 써 있는데 요거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하나, 자 재정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자세 번째가요. 조세 법률주의인데, 자 그러면 정부가 재정 수입을 얻으려고 이제 법을 정했죠. 그 법이 무슨 법? 세법. 그래서 반드시 세법에 규정된 경우만 세금을 걷어가지 세법에 명시 안 되면 절대 세금 안 걷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걷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를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에서 반드시 세금은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경우만 세금을 걷어갈 수 있지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절대 걷어갈 수 없다. 반드시 법에서 규정된 경우만 걷어갑니다. 자, 복귀해서 3번. 자,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한다. 고로 이러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즉 법률상 요건만 가지고 무조건 다 세금 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다시 한번 그럼 내가 법률상 요건 못 갖췄다. 못 갖추게 되면 정부는 나한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없다 걷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겨볼게요.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법을 갖춰서 세법이 이제 생겼어요. 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세법을 제정했어요. 하지만 법이 있다고 해도 내가 세금 낼수 있는 요건이 돼야 돼요. 아무리 세법이 있다고 해도
내가 세금 낼 요건이 안 되면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과세 요건인데요. 반드시 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럼 제가 흔한 말로 이건 뭐 세금하고 관계없는 건데 운전들 다 아시죠, 그죠? 운전 막 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빨간 불로 탁 바뀌는 씩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관이 잘 보고 저를 딱 보더니 잘 가? 이렇게 합니까? 라 그죠? 왜 오라고 합니까? 세금이 아니에요. 이제 벌금 걸으려고 걷는 건데 결국은 내가 법을 위반한 거죠, 그죠?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관은 저를 이제 단속해서 이제 제가 흔한 말로 딱지를 띠는 건데 똑같아요. 그럼 내가 위반 안 했는데 잘 갔는데 이리 와봐 할일 없죠, 그죠? 똑같아요. 그럼 세법도 자 법을 정해놨지만 내가 세금 내야 될 상황이 돼야지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거지 다짜고짜 뭐 아무 이유 없이 야너 세금 내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데 그럼 요건이 뭐가 있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두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이네 가지가 전부 다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그럼 첫째 과세 대상이 뭐냐? 얘는 대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이 얘기고요. 납세 문제는 대체 누가 세금 낼 거냐? 이 얘기고요. 과세 표준은 대체 얼마에 대해서 세금 걷어갈 거냐 이 얘기고 세율은 대체 몇 퍼센트에 대해서 내야 할 거냐 이네 가지가 동시에 다 충족됐을 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보니까 과세 요건 나오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네 개를 과세 요건이 나오고 반드시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저번 자 조세 납세면 돼. 그럼 누가 세금 냅니까? 대한민국에는 모든 자다 내야 돼요. 그래서 납세면은 모든 자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입니다. 자 6번 보니까 자 비대가성도 있지 그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6번님 그 비대가성은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도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요즘에 이제 그 저희 꼬마가 그러대요. 꼬마가 이제 왜 혜택이 없냐고 혜택이 있다고. 뭔데? 했더니 아, 말 사주니까 어떻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걔네 얘기고. 몰라요? 그 누구는 어떤 회사는 누구한테 말 사줬잖아요. 말. 말 사주니까 뭐 합병도 시켜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걔네들만의 얘기고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개인적인 보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7번째인데 자 7번 그건 좀 체크합시다. 7번 조세 납부 방법인데 얘는 시험이 잘 납니다. 얘는 자 나쁜데 자 납부할 때대 원칙은요 원칙은 일시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낼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한꺼번에 현금 갖고 내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 있으면 늘리는 게 있죠. 뭐 있습니까? 예외. 예외인데 그 예외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납이라는 게 있고 물납. 두 번째 뭐가냐면 분할 납부. 이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물납과 분할 납부인데 그 물납이 뭐냐? 물납은요, 돈 대신에 어떤 물건 갖고 세금을 대신하겠다. 이때 물건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돈 대신에 부동산에 의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이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 납부는 뭐냐면, 한 번에 안 내고, 원래 세금은 한 번에 다 내요. 일시 금전 납부인데, 한 번에 못 내서 최소한 두 번,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게 하는 게 이게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시, 금전 납부 원칙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물납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뭐 물납 분납이 가능하다 중요한 그게 아니고 자, 저희는 분명히 다섯 개 세금만 배우면 돼요. 그죠? 이 다섯 개인데 그럼 이 다섯 개 세금은 전부 다 한꺼번에
일시 금전 납부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은. 다만, 요세금 중에서 물납과 분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그럼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두 세금은요, 절대 물납과 분납이 되지 않아요. 되는 건이세 개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래서 요세 세금만 물납 혹은 분납이 가능하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절대 물납이나 분납이 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좀 지울게요. 그럼 물납되는 세금이 뭐가 있고, 이제 이건 좀 지울게요. 분납되는 게뭐 있냐, 이건데. 자, 물납되는 세금은 꼴랑 하나입니다. 재산세밖에 안 돼요, 재산세. 얘만 물납이 돼요, 얘만. 그럼 분납되는 건뭐 있습니까? 일명 분할납부, 분납인데. 분납되는 건세 가지예요. 재산세도 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되고, 그다음에 양도 소득세도 돼요. 이 세금들은 분할납부 가능하다. 그럼 결국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절대 안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인데 그 중에서 물납은 뭐만 됩니까? 재산세만 되고 대신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납부 방법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세의 정의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세금은 누가 걷어갑니까? 국가나 지방에서 걷는다. 왜 걷어갑니까? 재정을 얻기 위해서. 뭐에 근거해서? 세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대신 요건 갖춰야죠. 무슨 요건? 과세 요건 네 가지입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고. 자, 누가 세금 내요? 대한민국의 모든 자가 다 내야 되죠. 자, 대신 대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없고. 자, 납부할 때 어떻게 해요? 원칙은 한꺼번에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다만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끝.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조세정의인데,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 예제가 나오죠. 예제 보니까, 자, 상중하 중에 중형 문제인데, 자, 25회 때 나왔던 거죠. 보죠.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봐라. 물납과 분납이 다 가능한 거. 그럼 얘 보면 되죠. 자, 물납되는 거 보시면 뭐 있습니까? 재산세. 분할납부되는 거뭐 있습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럼 결국 지금 현재 물납과 분납 다 가능한 거딱 하나입니다. 무슨 세? 재산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재산세. 니을 번밖에 없네, 그죠? 정답 몇 번? 4번. 쉽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따 집에서 공부할 때, 이제 끝나 공부할 때, 딴건 대충 쭉 읽어보면 돼. 읽어보고, 아, 요거 별표한 거 있으니까, 아, 물납되는 건 재산세, 분납되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구나.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만 한번더 체크하면 돼요. 보통 저희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언급이 돼요, 거의 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절 가죠. 조세부가 원칙인데, 제목은 밑에 있고, 내용은 우측에 있네요. 어쨌든 간에, 자, 조세부가 원칙이 네 가지예요. 1번이 뭐 실질과세 원칙, 2번이 신의성실 원칙 쭉돼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아직까지 시험에 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부가 원칙인데요. 저 세법에 가면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과가 있고요. 둘째 징수. 이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럼 부과가 뭐냐? 부과라고 하는 건요. 정부가, 즉 국가가 저희한테 야, 너 세금 좀 내라고 이 통보하는 게 이게 부과예요. 부과. 부과. 너 세금 내. 이게 부과예요. 그럼 징수는 뭘까? 징수. 징수는 뭐예요? 자, 국가가 저희한테 세금 내라고 통보했어요. 통보하면 끝납니까? 걷어가야지. 그래서 얘는 뭐 세금을 걷어가는 거 걷는다. 세금을 걷는다. 요게 징수입니다. 그럼 제목이 뭐예요? 부과의 원칙이죠, 그죠? 그죠? 저 정부가 너 세금 내라고 통보할 때 무대포 통보가 아니고 통보할 수 있는 원칙이 네 가지, 네 가지. 첫째가 실, 두 번째가 신, 세 번째가 근,
네 번째가 조. 그래서 일병세감 부가의 원칙을 실신근조라고 합니다. 같이 무슨 근조? 실신근조. 그럼 이게 뭐냐? 자, 실이 뭐냐 이거. 이거는 자, 세금을 부과할 때는 항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거죠. 무조건 대충 부과가 아니고 항상 어떤 관계? 사실관계.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신의 성실 원칙인데 이건 뭐냐? 자, 세금 부과는 누가 해요? 국가가 하죠, 그죠? 근데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애가 와서 국을 부과합니까? 대한민국에 소속된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이죠, 그죠? 그럼 공무원이 저한테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부과할 건데, 그런 공무원이 없겠지만 지금은 저한테 오더니, 나한테 20억만 주면 세금 까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공무원은 세금을 부과할 때 신의에 쫓아서, 이 신의에 쫓아서라는 건 뭐냐면, 성심껏, 양심껏 부과라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네가 그렇게 유착하지 말고, 너의 신의에 쫓아서 세금을 부과하라 이거예요. 부과하라. 세 번째, 근거과세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금을 또 부과할 때는 항상 뭐 해서 증거를 가지고 부과하라 이거죠. 그 증거. 그래서 무조건 뭐, 야, 쟤한테 세금 걷는 게 아니고, 쟤가 어찌저찌해서 내야 한다. 반드시 증거를 갖춰야 한다 이거죠. 네 번째, 자, 조세가면 사후관리인데, 요거는 관리입니다, 관리. 사후관리. 이건 뭐냐면, 저희가 세금하면 다 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자, 제가, 이건 특정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건물을 샀죠. 건물.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절도 돼요. 근데 교회 건물을 제가 샀어요. 그럼 저의 직업은 뭡니까? 바로 목사 되죠. 목사. 그럼 종교인 건물은 뭐다 알다시피 저희가 종교인들은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또 이런 종교 건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면제가 돼요. 면제가. 안 내요. 10원도 안 내요. 10원도. 그래서 이제 종교인이 좋은 게 요건 좋아요. 뭐 각종 세금도 없고 소득세 같은 것도 면제가 되고. 그왜 면제하냐? 이게 어떤 공공의 목적이면 다 면제가 돼요. 세금이. 공공의 목적이면 전부 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제 받았어요, 제가. 그 면제받고 나서 그럼 교회니까 이거 뭐 해야 돼 이제 이 안에서 뭐 이게 해당 용도 써야겠지 그죠? 해당 용도 뭐어 뭐라고 예배 예. 예배도 올려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 설교 말씀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오늘은 욥기 뭐제 8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욥기 8절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나도. 이게 절이면 어떻게, 오늘은 법구경, 뭐, 몇쪽 길을 보겠다 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돼. 그 용도에 써야 돼요. 근데 그 용도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이때 면제받은 세금을 내야 돼요. 나중에 그 세금을 정부가 추징해 갑니다. 그럼 종교 건물이 그럼 얘를 몇년 주냐?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산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모아야 되니까 최소한 그 기간 3년 줘, 3년. 3년 내에 해당 용도에 써야 돼요. 근데 그 용도에 못 썼다? 그럼 나중에 세금을 정부가 뭐 한다? 추징합니다. 그럼 3년 내에 쓰는지 안 쓰는지 국가가 뭐예요? 봐야지. 네. 그래서 감면해 주고 나서 계속 예의주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조세 감면, 사후 관리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세 번째 갑시다. 이제 조세 관련 용어인데, 자, 중요합니다. 넘겨볼게요. 자, 사쪽 가면 이제 관련 용어인데, 용어는요, 저희가 세법을 쭉 공부하는데, 글쎄 뭐 젊어서 한 번쯤은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또 저희 시험의 특성이 뭐 과목도 과목인데. 제일 문제가 용어, 용어. 이 용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민법에 가면 뭐 이상한 용어 나오죠. 뭐 그다음에 학개론도 가니까 뭐 수유, 뭐 공급, 뭐 이상한 용어 나오고 뭐 공법 가니까 뭐 별게 다 나와요, 그죠? 근데
세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사쪽에 가면 1번. 자, 과세 주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배운 건데, 대체 세금을 누가 걷어 가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걷는다. 그럼 뭐가 됩니까? 국세. 지방에서 걷는 뭐가 됩니까? 지방세. 그래서 세금 걷는 주체. 그래서 1번 개념 보니까 조세를 과세 주체에서 분류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그래서 국세는 누가 부과해요? 국가가. 지방세 누가 부과합니까? 지방에서. 그래서 항상 국세와 지방세. 2번 종류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국가라고 되어 있죠? 옆에 쓰면 되죠. 무슨 세? 국세. 2번 특별시, 광역시도. 3번 도와 구. 4번 시군구죠. 그세 개는 묶으면 돼요. 묶어서 옆에 쓰면 돼요. 무슨 세? 지방세.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한다. 이게 다예요. 다만 밑에 이제 그 표에 보니까 지방세 구분이라는 표가 나오죠. 요건 뭐냐면, 요건 아직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 국세는 세금을 걷어가면 전부 다 중앙정부의 그 세금이 다 귀속이 돼요. 국가가 다 가져가는데, 죄송합니다. 지방세는요, 각각의 지방마다마다 세금을 나눠서 가져가요. 그 밑에 있는 표가 뭐냐면, 어떤 세금은 누가, 지방 중에서 누가 가져가고, 어떤 세금은 지방 중에서 누가 가져가는데, 요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각각의 지방별로 나누어서 걷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국세는 다 누가 걷어갑니까? 일선 세무서에서 걷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일단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자, 우측 페이지 두 번째 갑니다. 이제 과세 대상 가죠. 자, 과세 대상인데, 그럼 얘는 뭐냐? 대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세금 걷는 목적물이 뭐냐 이거죠. 목적 대상물이 뭐냐 이건데, 보니까 개념, 조세부과의 목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수익 등등을 의미하고, 과세 대상, 같은 말로 과세 물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는 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이 세상 만사가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저는 집 밖에만 나오면, 아니, 집 밖에가 아니지. 출생과 동시에 과세 대상을 안고 살죠. 그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뭘 냅니까? 세금 안 내요? 아, 내요. 이 땅에 태어나면 주민세. 주민세. 그다음에 컸어요. 커서 이제 학원 같은 데 다녀요. 학원 다니면 또그 학원비가 비싸요. 그죠? 그 안에 세금 포함되어 있지. 또 마트에 가서 장다 보고 나면 세금 내었네요. 내죠. 무슨 세? 부가가치세. 또 에이 기분 나빠. 술 한잔 먹어야겠다. 술한병사 먹어요. 세금 내었네요. 내요. 무슨 세? 주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다 과세 대상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갑니다. 3번 가요. 3번 제목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고. 제가 넘겨볼게요. 넘기면 4번도 있는데, 4번 제목이 뭡니까? 세율. 자, 두 개를 묶어야 돼요. 3번에 과세표준, 4번에 세율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묶냐고요? 이런 거 묶어봐요. 묶어서 중요하게 체크합니다. 중요하게 별표 두 개. 자,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세금 하면 솔직히 제일 이제 힘들게 생각하는 게이 세금 계산이에요. 그죠? 게다가 계산을 못하니까, 가끔 뭐,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가서 일정 비용 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부터 찾아가지 마세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그거 복잡한데요. 복잡하지. 복잡한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모든 세금 다 똑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계산 방법은요, 항상, 아직 뭔지 몰라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 세액이 계산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계산 방법이 항상 뭐 곱하기 뭐 한다고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해서 자 산출 세액 나온대. 자 산출됐다는 얘기는 나왔다 이게 나왔다. 뭐가 세금이 계산돼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요, 계산 방법 다 똑같아요.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그럼 대체, 그럼 과세표준이 뭐요? 얘는요, 요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때 반드시 있어야 할 기준. 반드시 존재하는 기준의 기준. 그리고, 자, 그거에 곱하기 세율. 그럼 얘는 뭐냐? 얘는요, 요 기준에, 저 기준에 곱하기 대상되는 겁니다. 저거에 곱하기 대상되는 거. 곱하기 대상되는 거. 요걸 보고 제가 세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은요, 계산 방법이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그럼 대체 그럼 기준이 뭐가 있냐? 요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액 기준이 있고, 둘째는 수량 등. 에 대한 기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가액 기준은 자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금액을 갖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금액이 아닌 어떤 면적 같은 걸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은 거의 다 금액을 갖고 계산합니다. 금액. 그래서 이거 뭐 뭐라냐? 저희가 종가세라고 불러요. 종가세. 그래서 금액을 갖고 계산한다. 대신에 금액이 아니라 양을 갖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라 합니까? 종량세라고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고 두 개인데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갑씨가 요번에 아파트를 취득했대요. 아파트 몇 평? 34평. 얼마 주고 샀다? 6억 주고 샀다. 샀으면 이 친구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그럼 계산해야 돼.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그럼 뭘 곱할 거냐? 34평 갖고 할 거냐? 6억 갖고 할 거냐? 결국 6억. 이거 갖고 해요. 그럼 얼마 곱하기? 6억 곱하기 몇 프로? 1%. 얼마? 취득세? 600만 원. 이렇게 계산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금액으로 계산됐죠? 요걸 뭐라고 부르고? 과세표준이고, 이게 금액으로 표기됐으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종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자, 금액이 아니고 34평 갖고 계산이 된다고 하면 그때 뭐가 될까요? 종 양세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뭘 갖고 한다? 금액을 가지고 계산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부 종량세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고 있다. 일단 지금은 대부분 다 종가세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 이제 세율인데 요 세율은 현재 법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법에서? 법에서 어떤 세금은 몇 퍼센트라고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가세일 땐 항상 곱하기 퍼센트를 곱하게 되고요. 종량세일 땐 항상 곱하기 몇 원? 이렇게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를 뭐라 하나 이렇게 불러요. 정률세율이라 부르고 몇원 뭐라 하냐? 이걸 보고 정액세율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아까 봐요. 그럼 금액이면 항상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면 이렇게 몇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세금은요. 이렇게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 세금이 뭐니까 종가세니까 그건 대부분 다 뭡니까? 거의 다 정률세율로 되어 있다. 대부분 다 정률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하면 되겠죠.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5쪽 맨 밑에입니다. 자, 과세표준 보세요. 1번. 자, 과세표준이란 세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권의 수량이나 면적, 가액 등을 말한다. 그래서 2번, 9번 보니까 종가세 등등 과세물권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해서 과세표준 산출되는 것. 2번 종량세 과세물권의 수량이나 면적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 그래서 세금 산정할 때 기초되는 것두 가지. 그래서 금액이면 뭐가 돼요? 종가세. 금액 아닌 건 뭐가 됩니까? 종량세 둘로 구분되어진다 이거죠. 자, 넘겨볼게요. 네 번째 6쪽에 세율 갑니다. 자, 1번 뭐요?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은 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해서 비율 곱하는 게 뭐고 정률, 금액 곱하는 게 뭡니까? 정액.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2번 과세표준이 종가세에 대해서는 뭘 곱해요? 비율을 곱하고 종량세를 뭘 곱합니까? 일정한 금액을 곱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은 다 똑같아요.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수로 해서 세액이 계산되고
그게 종가세일 때는 곱하기 뭐하고 퍼센트, 총량 쓸때 뭐예요? 곱하기 몇 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대부분은 다 뭐예요? 거의 다 종가세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계산하기 쉽게 치우죠. 그것만 하면 돼서 무조건 모든 세금 다 똑같아요.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해서 계산되게 된다. 그거 보시면 되고. 결론 5번. 자, 세액 계산 방법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뭐예요? 산출세액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제감면세액을 빼면 뭐가 됩니까? 결정세액이 나오고 다시 기납부세액을 빼면 뭐 차감납부세액이 나온다고 공식이 돼 있는데 그건 됐고요. 첫 번째 것만 기억합니다.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것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는 이해됐죠, 그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밑에 그림 볼게요. 자, 세액 계산 방법과 세액 확정인데, 자, 방금 얘기했던 거, 모든 세금은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돼요? 산출 세액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이 세금 계산, 자,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계산은 다 요거 곱하기 이건데, 이 계산 누가 해요? 내가 할까요? 정부가 할까요? 계산은. 세금 계산은 내가요, 정부가요? 내가요? 그럼 정부나 안 하나요? 국가. 이 계산은 나도 할 수도 있지만 국가도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예를 들면 아까 그 자동차세 얘기했었어요. 그 자동차세에는 고지서가 나오죠, 그죠? 그럼 고지서에 금액이 찍혀 옵니까? 그냥 빈칸입니까? 찍혀요. 제 차, 저도 나왔어요. 제 차도. 자동차세가 9만 8천 얼마인가? 그러니까 9만 8천 나왔어요. 자동차세 나왔어요. 저 계산한 적 없어요. 국가가 계산해서 보내준 겁니다. 뭘? 고지서를. 자, 근데 거꾸로 내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매년 5월 달은 무슨 달? 5월 달. 가정의 달 아니에요. 5월은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슨 달? 신고 납부의 달. 신고. 납부하는 달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소득이 있는 자는, 즉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이 기간에 직접 신고 납부하는. 이게 뭐냐면 네가 계산해서 내라 이거죠. 네가. 근데 내가 계산할지도 모르니까 누구 시켜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일정 비용을 주면서 시키는 거죠. 근데 시키는 것뿐이지 그것도 세법상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집니다. 세무사가 설령 신고를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회계법인에 이제 근무할 때인데 분명히 신고할 때 뭐뭐뭐뭐 가져오세요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분이 다 갖고 왔어요. 그 박스에 넣어서 갖고 이게 다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 신고를 했죠. 했더니 나중에 이게 허위 신고였어요. 그게 갖고 온게다 거짓이었어요. 그때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이 거짓 신고하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분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는 당신들 회계법인이 잘못한 거니까 난죄 없다. 니네가 물어내라.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잘못 없지. 갖다 준 것만 갖고 했는데 우린 죄 없다. 니게 잘못이다. 자, 근데 누가 이길게요? 누가 이겼을까? 소송 걸면. 그분 저요. 그분이 저희 이겨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모든 게 세상 논리가 그래요. 저희가 의사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의사가 이겨요. 똑같아요. 회계법인하고 개인하고 싸워야 회계법인 이깁니다. 왜? 저희는 분명히 네가 갖다 준 것대로 신고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다. 그럼 아니면 우리가 뭐 귀신이냐? 이런 논리야. 그래서 무조건 잘못되면 본인한테 규책이 사유가 있지 회계사는 규책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 보면, 자, 세액 계산 누구예요? 납세 의무자가 하기도 하고, 과세관청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 그림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낸다. 요걸 보고 뭐라 합니까? 신고 납부라고 하고, 정부가 계산해서 뭘 보내요? 고지서를 보내요. 이걸 뭐라 합니까?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을 왜 했냐면 밑에 6번 징수 방법 때문에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6번에 그 징수 방법부터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